옛날에 우리 데뷔 초기에 진영이 형이 샤브샤브 사주러 오셨다가 깜짝 놀라서 가셨잖아. 부디로 진영이 형이 우리 밥 사주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 몇 년 뒤에 사주셨어. 내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먹었어. 몇십 인분을 먹었어. 나는 태근이랑 찬성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먹었는데 판 나오면 계속 쌓이잖아. 세봤더니 한 40판 먹었더라고. 나는 한 10판도 못 먹었어.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는 왜 이렇게 음식을 빨리 먹을까? 빨리 안 먹으면 못 먹어. 빨리 안 먹으면 못 먹어서. 빨리 안 먹으면 음식 사라지잖아요. 애들이 다 같이 또 빨리 안 먹으면은 녹화 듣고 그지. 저 이제 그 박진이 형, 그 진영이 형이 저 데뷔하기 전날 고생했다. 내일 데뷔니까 이제 밥 한번 살게 이래가지고 샤브샤브 집을 간 거예요. 근데 저랑 그때 태근이 형이랑 같은 테이블에 있었는데 저희 테이블에가 한 40인분인가 무슨 50인분인가 이렇게. JYP 안 망했어요? 그때 이후로 밥을 안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로 밥을 안 사주더라고요. 저기 트레이닝복 입고 그거 맞춰가지고 팔팔치고 진짜 피곤했죠. 6시 스트레칭하고 있었잖아. 그 전날 밤에 아주 기억나. 스쿼트 전날 밤에 우리 거의 그 도장 봐가지고 도장 봐가지고 그래. 시간 찍고 또 연습하고. 진영이 형이 우리 밥 사준다? 그 바로 전날 아니야? 그 바로 전날이야? 바로 전날이야? 그 너 40인분 먹었네? 놀랬어. 맞아. 샤브샤브 40인분 먹었네. 그게 소화가 잘 됐어요? 전 되게 잘 됐어요. 이게 신기하네요. 야. 예. 얼마나 드시길래? 얼마나 드시길래? 10신이라고 적었을까요? 제일 많이 먹었던 적이 이제 샤브샤브를 사주셨어요. 샤브샤브.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사주신다고 또 40인분을 먹었거든요. 샤브샤브 혼자서 40인분을 드셨죠? 네. 와. 그래서 이제 장훈호 선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계산하는 거 아니고 배고프고 내가 계산을 안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예, 과감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샤브샤브 40인분. 그렇죠. 예, 아.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샤브샤브. 예. 그거 국물 버리면 양 얼마 안 돼요. 고기가 얇다. 고기가 얇잖아요. 아, 왜 화를 내세요? 고기 얇다고. AMP에 통틀어서 식신이 몇 명이 있어요. 아니, AM은... 먼저 찬성이 형, 예. 그다음에 태견이 형, 그리고 또 AM에 스롱이 형, 창민이 형 이렇게 4명이 있는데 다 너무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4명이 다 모인 거예요. 식신이 4명이 다 모였는데 사실 그게 1인분에 한 8천원, 9천원 정도 했었어요. 8천원, 9천원 정도 했는데 거기서 100만원 가까이 나왔으면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저희가. 이 정도면은 그 음식점에 아예 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싸지 않을까. 소문에 의하면 말이죠. 멤버들이 엄청난 대식가다. 네. 삼겹살을 100만 원어치 먹은 적도 있다. 사실입니까? 100만 원? 야, 이거 사실입니까? 삼겹살. 그땐 4명 정도. 4명이서 거의 100만 원어치 삼겹살을? 보통 정말 고등학생 체육 부를 데리고 다니면 똑같은 거거든요. 네. 한 번 고삐를 풀어주면 네. 미친 듯이 먹습니다. 아, 먹고 싶을 만큼 먹어라. 네네. 지금 장을 빵을 굽는다. 빵을 굽는다. 빵을 굽는다. 자,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철이 없었죠. 샤브샤브가 좋아서 40인분을 먹었다는 게.